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맥스 4 프로그램으로 샷다 이미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샷다 이미지의 애니메이션 자체는 볼거리가 없지만 이 작품을 작성하는 동안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작성 요령과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윗줄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디폴트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초기화합니다. 다음 무비 프로퍼리스를 클릭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프로그램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대로 가로 560픽셀, 세로 410픽셀 그대로 하겠습니다. 플레임 레이트는 25를 삭제하고 15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플레이 했을 때 샷다가 스무스한 모션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왼쪽 뷰 옵션에서 피트 스테이지를 클릭해서 작업창을 섬세하게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마스크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툴바의 오른쪽 위에 import 이미지를 클릭해서 준비해 둔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그 중에서 네 장의 사진이 있고 한 장의 바탕 그림이 있습니다. 마스크용 바탕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스테이지로 불러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늘 사용한 이미지는 모두 이 작업창의 중심점으로 전부 다 모아서 포개지게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메뉴바로 올라가서 윈도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얼라인을 클릭합니다. 얼라인 창을 엽니다. 친열 창입니다. 윗줄 두 번째 아이콘, 얼라인 호리존탈 센터. 이것은 좌우 중심을 조정하는 아이콘입니다. 클릭합니다. 아래는 얼라인 버티컬 센터. 이것은 상하 중심점을 조정하는 아이콘입니다.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미지는 이 스테이지의 중심점에 포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닫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으로 와서 씬 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툴 박스에서 동그라미 툴을 클릭합니다. 프로퍼리스 패널에서 라인은 선은 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색 채우기는 휠 컬러를 클릭하고 셀렉트 휠 타입 아래 방향 갈매기 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솔리드를 클릭해서 소형 모니터가 솔리드로 변한 것을 확인한 후에 커서를 스테이지의 이미지 왼쪽 위 모서리 근처에 놓고 오른쪽 아래로 빗겨서 드래그해서 이미지에 꽉 차는 타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타원의 규격을 설정합니다. 프로퍼리스 패널에서 가로를 500픽셀로 하겠습니다. 세로를 375픽셀로 써놓고 엔터를 칩니다. 지금부터 이 작품에 들어오는 모든 이미지는 이러한 타원형으로 같은 크기의 타원형으로 같은 곳에 전부 다 중심점으로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중심을 잡겠습니다. 윈도우로 클릭하고 얼라인을 클릭합니다. 바로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얼라인 창에서 얼라인 호리존탈 센터를 클릭합니다. 아래에서 얼라인 버티컬 센터를 클릭합니다. 중심이 잡혔죠? 그럼 이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웃라인 패널로 가서 커서로 쉐입을 잡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아래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블록 잡은 다음에 메뉴 바로 올라가서 Modify Shape Operation Intersect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원형의 이미지를 얻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메뉴바로 올라가서 Modify를 클릭하고 Break, Break into Piece 조각을 내겠습니다. 가로 12조각을 냅니다. 이대로 OK를 클릭합니다. 이 12조각 낸 것을 따로따로 액션을 하도록 분리를 하겠습니다. 윗줄 메뉴바에서 Modify, Grouping, Group, Ungroup으로 분리를 12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조각 난 이 조각들이 따로따로 액션을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Transform 패널로 올라가서 0 equal X는 공통점을 클릭해서 활성화합니다. 현재와 같이 색깔이 연할 때는 이것은 비활성화입니다. 한번 클릭해서 조금 진해지면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위에는 포인트 포지션 기준점인데 오른쪽 변, 우측 변 중간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 12개의 마스크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타임라인 패널에서 보면 12개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상 편의상 임시로 이 타임라인 영역을 넓히겠습니다. 경계선에 커서를 놓고 아래로 드래그 해 내립니다. 그럼 12개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제일 아래의 마스크 라인 제일 아래 마스크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플레이스 효과를 줍니다. 플레이스를 줬습니다. 그럼 12개의 목록에 전체 일시적으로 동시에 플레이스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웃라인 패널에서 씬1을 다시 클릭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로 다시 올라와서 제일 아래 목록 5프레임에 커서를 올려놓고 우클릭하고 무브 효과를 줍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무브 이펙트 바 효과 막대가 생겼습니다. 이 효과 막대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 이펙트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무브 듀레이션이 10인데 10을 삭제하고 3을 써놓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서 보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효과 막대가 적어졌습니다. 이 적어진 효과 막대 바로 옆에 8프레임의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이번에는 리무브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작은 효과 막대를 블록 잡겠습니다. 앞에 작은 효과 막대의 커서를 놓고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뒤에 효과 막대를 클릭해서 묶었습니다. 블록 잡았죠. 여기다 커서를 올려놓고 카피 이펙트 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로 윗라인 8프레임입니다. 8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패스트 이펙트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그 바로 윗라인 붉은 선이 이것은 플레이바죠. 플레이바 선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패스트 이펙트 붙여넣기. 다음도 마찬가지로 그 바로 윗라인에 붉은 선에다가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패스트 이펙트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12개를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붉은 선에다가 커서를 놓고 우클릭하면 됩니다. 조금 틀리면 이 간격이 틀리면 나중에 셔터 움직임에 에러가 옵니다. 정확하게 이 붉은 선 플레이바 선에다 놓고 붙여넣기를 해서 12개 목록이니까 12개까지 붙여넣기를 합니다. 제일 윗줄 마지막 라인이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끌어서 영역을 좀 넓힌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라인
마지막 12번째 라인, 제일 위에 같은 라인 65프레임의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역시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리무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리무브를 클릭한 다음에 왼쪽에 보면 딜레이트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리무브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무브 이펙트 바 이것만 클릭해서 카피 이펙트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향 계단식으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번에는 붉은 선이 아니고 오른쪽에 검은 선 여기에다가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패스트 이펙트 붙여넣기. 마찬가지 방법으로 검은 선 한 단 아래에다가 커서를 넣고 우클릭 붙여넣기, 한 단 아래에 우클릭 붙여넣기. 이렇게 12개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 다음 스크롤 바를 오른쪽으로 당겨서 영역을 넓힌 다음 다시 한 단 아래로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한 단 아래 우측해서 붙여넣기, 한 단 아래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한 단 아래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너무 쉽고 똑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해서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다시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마지막이죠. 마지막 제일 아래에 우클릭해서 붙여넣기라고. 마지막 라인에서는 105프레임에 가서 우클릭하고 플레이스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작품에서는 이미지에 한번 디스플레이 되는 주기가 105프레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아웃라인, 오른쪽에서 아웃라인 패널을 클릭해서 엽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올리고 제일 위에 있는 목록을 클릭하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스크롤바를 아래로 드래그해서 제일 아래 목록을 클릭해서 블록 잡습니다. 한 묶음으로 묶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메뉴바로 올라가서 Modify Grouping Group as Movie Clip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마스크의 작성은 끝났습니다.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마스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정상적으로 닫혔습니다. 스톱. 이렇게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이 무비 클립을 천천히 더블 클릭하면 클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글로 마스크 라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다음에는 샷다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시 아웃라인 패널에서 씬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툴박스에서 동그라미 툴을 클릭합니다. 프로퍼리스 패널에서 선은 논인 것을 확인하고 휠 칼라를 클릭하고 셀렉트 이펙트 휠 타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솔리드를 클릭합니다. 솔리드가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스테이지에서 커서를 오른쪽 왼쪽 위에 넣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역시 이미지에 꽉 차는 타원을 그립니다. 이 타원의 규격을 설정합니다. 규격은 통일했다 그랬죠. 가로를 500픽셀로 세로를 375픽셀로 통일했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윈도우 얼라인 하고 얼라인 호리존탈 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얼라인 포티컬 센터를 클릭합니다. 예, 중심이 잡혔습니다. 일단 닫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샷다를 만들겠는데 이것도 메뉴바로 올라가서 Modify Brick into Piece 12 조각을 내겠습니다. 그대로 OK를 합니다. 이 12 조각을 하나하나 분리시키겠습니다. 다시 메뉴바로 올라가서 Modify Grouping Ungroup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샷다에다가 우선 먼저 채색부터 장식부터 하겠습니다. 프로폴리스 패널에서 스트로크 스틸을 해서 선이 논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색 채우기는 필 컬러를 클릭하고 그 다음 셀렉트 필 타입을 클릭합니다. 내려가서 그레디언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채색 눈금자가 나왔는데 제일 왼쪽 눈금자를 클릭하고 아래 채색표에서 우드 칼라 진한 나무 색깔을 클릭합니다. 또 제일 오른쪽 포인트를 클릭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진한 나무색 우드 칼라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중간 제일 중간에 있는 점에다가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하얀색 백색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샷다의 자브라 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예제입니다. 이 모양과 색상은 작성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2개의 봉이 따로따로 움직이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폼 패널로 가서 제로 이퀄 X 이 공통점을 클릭해서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연할 때는 비활성화죠. 한번더 눌러서 지나게 되면 이것은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인트 포지션 기준점은 오른쪽 우변 중간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로테이션에서 180도를 써놨습니다. 180을 써놓고 엔터를 하면 180도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따가 말하지만은 이 봉이 움직일 때 잘못하면 이것이 수평으로 그냥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봉이 할 때는 돌아가야 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감기면서 하고 감기면서 풀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180도 지금 회전이 먼저 되어 있는데 원 상태로 돌아가면 봉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아웃라인 패널에서 씬 1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타임라인 패널로 와서 스크롤 바를 왼쪽으로 해서 원위치 시킵니다. 그리고 쉐입의 제일 아래쪽 쉐입에다가 오프레임에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무브를 줍니다. 지금부터 앞에 것과 꼭 같습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펙트 바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우측 아래 이펙트 창이 열리는데 여기서 듀레이션 10을 삭제하고 3을 써놓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작은 이펙트 바가 작아졌습니다. 그 옆에 8프레임에다가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이번엔 리무브를 줍니다. 꼭 같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앞에 이펙트 바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뒤에 것을 클릭해서 우클릭해서 Copy 이펙트 복사를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로 윗라인에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패스트 이펙트 바로 윗라인에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붉은 선이죠. 붉은 선이 플레이 바인데 거기에다가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붙여넣기를 올라가면서 12개입니다. 12개로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12개죠. 올라가면서 계단 형식으로 정확한 간격으로 이렇게 플레이합니다. 붉은 선을 플레이 바를 따라서 하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12개 제일 위에까지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크롤 바를 땡겨서 같은 라인 65프레임에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패스트 이펙트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전부 그대로 내려오면서 하향 계단식으로 이번에는 플레이 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플레이 바죠. 플레이 바에다가 놓고 패스트 이펙트를 하면서 이번에는 하향 계단식으로 12개를 붙여넣기 합니다. 12개를 붙여넣기
우클릭 붙여넣기, 우클릭 붙여넣기, 우클릭 붙여넣기. 다음 스크롤바를 당깁니다. 앞으로 당기고 다시 우클릭 붙여넣기, 우클릭 붙여넣기, 우클릭 paste in place, 우클릭 paste in place. 발음이 옳지 않습니다만은 나무라지 마세요. 여기서 내용만 알면 됩니다. 우클릭 paste effect 마지막이죠. 마지막 라인 우클릭 패스트 이펙트 하고 마지막 라인에서는 105프레임에다가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리무브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의 이미지 디스플레이 구간이 105프레임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다시 아웃라인 패널을 열고 스크롤바를 올려서 제일 위에 쉐입을 잡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스크롤바를 내리고 제일 아래 쉐입을 잡아서 블록 잡은 다음 제일 위로 올라가서 메뉴바에서 모디파이 그룹핑 그룹 에즈 무비 그립으로 묶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테이지에서 보면 이제 위에 타임라인 다 썼으니까 다시 이것을 원 상태로 올려서 아래를 좀 크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이 중심이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 작업창의 중심으로 오도록 옮기겠습니다. 그럼 윈도우를 클릭하고 아래 내려와서 Align을 클릭합니다. 앞에서 했던 대로 Align Horizontal Center를 클릭합니다. 중심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Align Vertical Center를 클릭합니다. 완전히 중심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창을 닫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플레이 무비 샷다가 열립니다. 또 샷다가 닫힙니다. 정상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알겠지만 샷다가 움직일 때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올 때는 감기고 돌아서 이쪽으로 올 때는 풀립니다. 이것을 스톱 잘못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감기면서 나오지 않고 수평으로 그냥 이동합니다. 그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웃라인 패널에서 무비 그립을 천천히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한글로 샷다라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삽입하겠습니다. 아웃라인 패널에서 다시 씬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툴바에서 왼쪽 위에 import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4개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1번 사진만 1JPG를 더블 클릭해서 스테이지를 올립니다. 이 사진도 중심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윈도우를 클릭하고 Align을 클릭하고 Horizontal Center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Vertical Center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중심이 잡혔습니다. 일단 닫습니다. 다시 Scene1을 클릭하고 아웃라인에서 툴박스에서 동그라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Properties 패널에서 스틸을 해서 선이 논인 것을 확인하고 Fill Color를 클릭하고 Select Fill Type을 클릭합니다. Solid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Solid로 된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커서를 스테이지의 이미지 왼쪽 윗 모서리 가까이 넣고 오른쪽으로 빗겨 내려서 이미지에 꽉 차는 타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타원의 규격을 써놨습니다. 타원은 공통적이라고 그랬죠. 통일했죠. 500, 가로를 500, 세로를 375로 처음 통일한다고 했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윈도우로 올라가서 Align을 클릭하고 Align Horizontal Center 그 다음 아래에서 Align Vertical Center 중심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닿습니다. 그러면 아래 내려와서 씬 아웃라인에서 쉐입을 커서로 잡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1JPG를 잡아서 두 개의 목록을 블록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뉴바로 올라가서 Modify Shape Operation Intersect 이것을 클릭하면 완전히 타원형 이미지를 얻게 됐습니다. 이것도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를 클릭하고 온라인을 클릭하고 호리존탈 센터, 포티컬 센터 이렇게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1JPG가 하는데 사진을 4장 준비했다 그랬죠. 이것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툴 박스에서 선택 툴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V를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세 번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에서 보면 네 개의 1JPG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밑에서부터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제일 아래는 1JPG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있는 1JPG에 커서를 올려놓고 천천히 더블 클릭하면 클틀이 나옵니다. 여기서 2JPG라고 써놨습니다. 그 위에 것은 다시 천천히 더블 클릭해서 그 다음 3JPG라고 써놨습니다. 그 위에 것도 천천히 더블 클릭해서 4JPG라고 써놓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이 1JPG에서부터 4JPG를 모두 블록 잡습니다. 잡고 메뉴바로 올라가서 Modify Grouping Group as Movie Clip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와서 이 Movie Clip의 이름을 한글로 사진이라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한글로 사진이라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위에 Send to 파란 화살표 내림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 사진을 바탕 제일 아래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네 개가 다 같은 1JPG 사진에 들어있죠. 그래서 사진을 이미지를 교체하겠습니다. 사진 앞에 플러스를 클릭하고 마이너스를 열면 1, 2, 3, 4 사진 나오는데 1JPG는 트레이스는 그대로 두고 2JPG부터 교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JPG를 클릭하고 Properties 패널에서 Open Image를 클릭합니다. 그럼 준비해둔 사진 나왔죠. 2번 JPG에는 2번 사진을 클릭합니다. 모니터에서 올라왔죠. 열기를 합니다. 작은 모니터에 교체된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 아래 내려와서 아웃라인에서 세 번째 JPG를 클릭하면 안 바뀌고 그냥 있죠. 있는데 오픈 이미지를 클릭해서 세 번째는 3번 JPG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바뀐 것이 보이죠. 그 다음 4번 JPG를 클릭하고 오픈 이미지를 클릭하고 4번 JPG를 4JPG 더블 클릭하면 바뀐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작업할 것은 플레이 할 때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할 때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하는 주기가 105프레임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여기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타임라인 패널로 올라가서 1JPG 라인 1프레임의 커서를 놓고 플레이스를 줍니다. 그 다음 1주간이 105프레임이니까 105프레임을 찾아갑니다. 커서 스크롤바를 당겨서 105프레임을 찾아간 105프레임입니다. 여기다가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리무브를 줍니다. 바로 윗라인에다 클릭해서 플레이스를 줍니다. 105프레임이니까 다음은 210프레임이겠죠.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210프레임을 찾아갑니다. 210프레임입니다.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리무브를 하고 바로 윗줄에다가 우클릭해서 플레이스를 줍니다. 그 다음에 315프레임이죠. 150프레임 간격이, 105프레임 간격이니까 315프레임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리무브를 줍니다. 바로 윗라인에 우클릭해서 플레이스를 줍니다. 그 다음 420프레임이 되겠죠. 스크롤바를 끌어서 420프레임을 찾아 갑니다. 420프레임입니다. 마지막에는 리무브를 안 주고 플레이스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라인 패널로 돌아와서 사진 앞에 마이너스를 클릭해서 플러스로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칩니다.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샷다가 열립니다.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닫힙니다. 샷다가 정상적으로 닫히고 열리면서 다음 이미지가 나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톱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액자를, 타원형 액자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아웃라인에서 다시 씬 1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에서 오토 쉐입 별 2를 1초 정도 누르했다가 2D가 나오면 그 안에서 토로이드를 클릭합니다. 토로이드를 이 스테이지 왼쪽 위에 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토로이드를 그립니다. 이 토로이드는 이미지와 관계없이 이 스테이지 가로 넓이와 꽃가루를 꽉 차도록 합니다. 그러면 스테이지의 가로에 는 560이죠. 그러면 프로퍼티리티스 규격란에서 가로란에 삭제하고 560을 써줍니다. 그리고 정원을 해야 되니까 세로도 정원이니까 세로도 560을 넣어줍니다. 560을 넣고 엔터를 칩니다. 근데 이것도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윈도우를 클릭하고 아래 내려가서 어라인을 클릭하고 전에 했던 대로 어라인 호리존탈 센터를 클릭합니다. 어라인 버티컬 센터를 클릭합니다. 중심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닫습니다. 이 원에다가 토로에다가 창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퍼리스 패널에서 스트로크 스틸을 클릭해서 선이 있는 것을 선을 논으로 합니다. 그리고 색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셀렉트 휠 타입을 클릭하고 아래 내려가서 그레디언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레디언트 타입을 클릭합니다. 아래 내려가서 레디얼 그레디언트 동그라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색 눈금자가 나오는데 제일 오른쪽 채색 눈금자를 클릭하고 채색표에서 우드 칼라, 진한 우드 칼라를 선택합니다. 이 칼라 선택은 작성자 마음대로입니다. 오늘 제가 예제를 합니다. 진한 우드 칼라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하나 둘세 번째 눈금에 커서를 넣고 다시 같은 진한 우드 칼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점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이번에는 연한 우드 컬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속에 있는 샷다 그림 보이죠? 그러면 툴 박스에서 선택 툴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스테이지에 보면 파란 녹색의 적은 점이 있죠? 이것이 조절점입니다. 커서로 이 조절점을 잡고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면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냥 동그란 액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에 너무 빈 자리가 많아서 엉성하지요. 그래서 오늘을 하는 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이것을 커서를 잡고 이 엉성한 점 어느 정도 캄파라치 합니다. 이렇게 캄파라치하고 이런 목적도 있고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 튜브 속에 샷다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메뉴 바로 올라가서 Modify Grouping Group as Movie Clip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작업창에 꽉 차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찼는데 세로는 넘쳤죠. 높이는 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가로는 560이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560. 높이는 410입니다. 그러면 트랜스폼 패널에서 하이 부분에 560을 정원이니까 560인데 이것을 삭제하고 410으로 써넣어주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다 들어왔죠. 다 들어와서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아웃라인의 모든 무비 그립을 전부 블록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메뉴바로 올라가서 Modify Grouping Group as Movie Clip 한 개의 무비 그립으로 묶어줍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샷다가 열립니다. 또 닫힙니다. 다시 샷다가 말리면서 올라오죠. 예. 결과는 잘 되었습니다. 일단 스톱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